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BG 김대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X 신차가 나왔죠. 버스트 X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차가 이제 X바디가 X카트바디가 이제 워낙 차체가 큰데 얼마나 더 클지 일단 궁금하고요. 차 성능도 일단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시청자분 갓 묘루님 아이디 좀 빌렸고요. 이 차는 현재 지금 상점에서 신상으로 9,900cc에 무제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감속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차가 존나 크고 일단 타봐야겠지만은. 그리고 하나 참고하실 거, 버스트엑스 상자에서 여기서도 이제 까서 버스트엑스를 공짜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캐시를 써서 뽑을 필요 없어요. 여기 한 개 까서 여기서 이제 버스트엑스가 바로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안 떴죠? 버스 관련해서 아이템이 뜨는데 뭐 유버스트라든가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뜨더라고요. 저는 아까 전에 깠는데 버스트 유버스트가 떴습니다. 네, 버스트 X가 저기서 뜰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9,900원 개이득이 되겠죠? 일단 한번 빌리지 9m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 시승해 볼게요. 기본 파츠는 일반 파츠고요. 부서가 양쪽인데? 양쪽으로 나와. 그립 안정감은 지리네. 와, 안정성은 지린다. 일단 연타해볼게요. 228. 한 고속 연타치만 240까지 나오겠네. 240까지 나오네요. 차 개쓰레기인데 이거. 302. 겨우겨우 300 넘네. 와. 자, 이번에는 공방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와, 무슨 차 왜 이러냐 이거. 자, 이 방에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차 개쓰레기인데? 그냥 타보니까 바로 와, 확실하냐. 이거는 1등 하면은 네, 1등 하면은 차가 좋아서 1등이 아니라요, 그냥 예, 손발이에요. 손발 손가락발. 딱 하나 좋은 거, 안정성. 안정성만큼 지리네. 차 안 들리고 삭제하는 거 보소. 이거 뭐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뽑으면 공짜로 주면은 개이득이라 생각하시고, 안전하게 굳이 돈 써서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소장하실 분들은 사세요. 굳이 소장해야겠다, 나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근데 소장 가치도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나중에 이거 풀이잖아. 네.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번에. 와, 감속 진짜. 기록만 봐도, 네, 아무리 높았지라 하지만. 진짜 딱 하나 좋은 거. 안정성. 차 찾지 않은 거. 달라붙으면서 떨어진 거. 차가 굉장히 안 좋아요. 와. 아, 이거 탈 바에는 시불에 아싸리 파라곤 탄다. 아. 자, 갑니다. 공방에서 이거 타봐야 돼요, 근데. 물론, 개꾸져 보이긴 하지만, 이거 안 좋아요, 차가. 차가 존나 무식해 보인다. 와, 계획이 존나. 여러분, 이거는 뭐라고요? 손가락발. 네, 손가락발. 그, 딱 여기 점프해봐야 돼요. 점프해보면은. 답이, 아, 야, 방향! 아, 이 샤피지만 거기서 몸싸움을 하냐. 타이밍. 점프해보면 그 안정성을 딱 보여줘야 되는데. 차가 안정성은 존나 좋아요. 왜? 감속이 안 좋거든요. 감속이 안 좋기 때문에 차가 안정성이 되게 좋죠. 그리고 이게 약간 드리프트가 왜 이렇게 끊기는 느낌이 나지 자꾸. 드리프트가 시원시원하게 안 이어지네. 이거 봐, 와, 차가 거의 안 들리죠? 기록이, 아, 그지 같아, 진짜. 무슨 기록 14초? 장난 안 나. 진짜 이거 탈 바에 파라곤 탄다. 와, 이 차 너무 대 차. 와, 디자인도 좀 이상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이버 X가 좀 기대가 돼요. 왜냐면 버스 X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솔리드 X, 그 다음 마라톤 X, 그다음 세이버 X 다 나오겠죠. 네. 와, 진짜 감사. 와, 시간이야. 그립감도 별로네. 진짜 딱 하나 좋은 거. 완전 드리프트 착지 존나 지려. 이거 봐, 착지 하나 지린다 진짜. 와, 탈취하기 위해서 태어난 차야. 착지 하나 지리네. 와, 와, 그립감도 진짜 쓰레기네.
정말 안 좋습니다. 자, 아, 절대 파츠 박지 마세요. 이거는 파츠 박아도 안 되는 창고 같은데. 역시 기대한 내가 바보지. 카드 존나 무거워요. 맞아요. 와, 와, 감속 봐라 진짜. 8초 남아나. 와, 9초. 와. 혹시 이 아이디 주인분 파라곤 있으신가? 이거는 물론 풀강 풀파츠지만 파라곤이 훨씬 나아 진짜. 싱글에 그래도 파라곤은 대결이라도 되지. 파라곤 진짜 대결이라도 되지. 감성 느껴지죠, 확실히. 그니까, 버스는 시원시원한 느낌이 없어, 아예. 폭토기를 하든 뭘 하든 시원시원한 느낌이 없어, 아예. 아, 파라곤이 이렇게 빨라 보이는 것도. 버스 타니까 파라곤 존나 빨라 보이네. 버스 타니까 파라곤이 존나 빨라 보여, 진짜. 소리도 들리죠? 아! 실수값이. 그래도 8천 나오겠다. 그래도 8천 나온다, 시부레. 맞죠? 대충 달려도. 버스트는 제 노답입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파랑보다 블루라고. 자, 리뷰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스루루. Let me hear say.